바레트 판재요? 이게 500입니다. 길이가 500이고 폭이 85 정도 되네요. 이거를 이제 인더스트리얼 퍼니처 쪽에 그 프레임은 철제 각파이프로 짜고 그 칸을 메꾸는 그러니까 알판을 이 팔레트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모아야 되는데 판재가 많이 휘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양쪽은 이제 대패질을 해서 틈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패질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길이가 500인데 대패는 5번 잭플레인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찌됐건 500대는 판재에가 이제 반듯하게 대피질이 돼야 되는데 4번으로 하기에는 좀 작고 6번이나 7번을 들이대기는 또그 판재 길이가 너무 짧은 거죠. 그리고 6, 7번은 대패가 무겁고요. 그래서 5번을 가지고 하면은 길이가 적당해요. 5번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대패로 올려보면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4번보다는 5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판재를 대패질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패질할 때는 장갑을 잘안 끼는데 팔레트가 워낙 나무가 지저분해서 장갑을 끼고 대패질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면 한 면을 대패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 대패질하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한번 육안으로 봐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무가 어느 정도 휘어 있는지를 가늠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는 게 좋긴 한데 대패질을 좀 하게 되면은 대패가 한번 지나가면은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대패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보시면 여기 깎이고 안 깎이고 깎이고 안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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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이 어떤 상태라는 거를 특히 이제 짧은 대패의 경우에 4번을 가지고 이걸 대패질했다면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데 길이가 긴 5번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 없이 나무가 어떻게 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한번 볼까요? 몇번 대피질을 하니까 또 상태가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상당히 낮고 이 부분은 거의 대피질이 됐고 여기 됐고 여기 좀안 됐고요. 여기가 많이 낮네요. 이런 식으로 대피질을 해보면은 바로 나무의 직선 정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패질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평이 맞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패가 출발할 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할 때는 앞쪽을 꽉 눌러서 앞쪽을 손만으로도 대패가 평행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뒤에서 손잡이를, 그러니까 노브를 잡은 손은 꽉 밑으로 누르고요. 뒤에 있는 손은 밑으로 눌러주면 안 됩니다.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냥 밀어만 준다. 출발할 때는 그냥 밀어만 주고, 올라타면은 그때부터는 양손이 같은 압력이고, 이때쯤 와서는 이 손은 누르는 게 거의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게끔. 그래야지 여기서도 계속 눌러버리면 대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대부분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깎이게끔 그렇게 대패질을 하는데, 출발할 때는 노브를 잡은 손이 꽉 누르고 손잡이를 잡은 손은 밀어만 준다. 그다음에 대패가 모두 올라탔으면 두 손이 같은 압력, 끝부분에서 노브를 잡은 손은 거의 떼다시피 한다.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반듯하게 대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면이 직선이 잡혔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여기하고 폭이 일정하게끔 대패질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패질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근무게를 쓰기도 하는데, 근무게를 이렇게 쓰면은 그 근무게선은 얇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계략적으로 그 가늠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볼펜, 철심 대신에 볼펜을 꽂은 근무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펜으로 가면은 이렇게 볼펜선이 보이잖아요. 지금 계략적으로 가늠만 해보면 됩니다. 이 간격하고 이쪽 간격하고 어떤가. 지금 보면 이쪽 간격은 약간 넓고 이쪽 간격은 좀 좁죠. 이쪽 왼쪽에 비해서 왼쪽은 넓은데 볼펜선하고 이 위가 넓고 오른쪽은 좁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높기 때문에 이쪽만 대패질을 한 두세 번 정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쪽이 높으니까 하나, 둘, 셋.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줄까는 자기가 대패법을 어느 정도 두껍게 뽑느냐, 그거에 따라 달렸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는 거예요. 깎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거죠. 이 볼펜선과 끝 간격하고 볼펜선과 이쪽 끝 간격이 맞는지. 예. 지금 이 선상으로는 여기가 좀 두꺼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가운데가, 예, 맞아요. 여기가 볼록하게 지금 대표적인 대표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 몇번 대패질 해주고 끝까지. 예. 지금은 쭉 보면 이제 같은 간격으로 대패질이 됐습니다. 이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볼펜으로 선을 그어 놓는 거고, 꼭이 선까지만 내가 대피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폭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대폐지라는 거를 좀 봐볼게요. 식으로 대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같이 맞춰보면 딱 틈없이 이렇게 딱 맞는 거거든요. 예, 금방이에요.